안녕하세요. 세부자 킴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명소 남산으로 단풍도 보고 남산 둘레길도 걷고 왔습니다. 지하철 명동역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러 올라가요. 지하철역에서 내려 걸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남산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 엘리베이터는 많은 인원이 한 번에 탈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남산 케이블카 타는 곳이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남산 둘레길 입구입니다. 둘레길 입구에 들어서니 벌써 나무들이 단풍에 들어 알록달록 예뻤습니다. 나무에서 낙엽들도 떨어지고요. 바닥에도 낙엽이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전망대에 들려 한번 내려다보고 가려고 해요. 둘레길을 걷다 보면 한쪽에는 이렇게 시냇물처럼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요. 물 흐르는 소리가 참 좋아요. 남산 둘레길은 서울의 명소답게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것 같아요. 부지런히 걷다 보니 남산 타워가 보였어요. 그래서 남산 타워가 보이게 사진도 한 장 찍었습니다. 남산 둘레길 한쪽에서는 남산 둘레길 갤러리라는 사진 전시회를 했어요. 이곳에는 남산에 살고 있는 예쁜 새들의 사진과 남산을 즐기고 있는 분들의 순간 포착이 되어 있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남산에 예쁜 새소리가 많이 나더니 이렇게 예쁜 새들이 살고 있었나 봐요. 둘레길을 걷다 보면 중간중간 길이 보여요. 이 길은 국립극장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항상 제 영상만 찍어주는 남편 사진도 한 장 찍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화장실도 있습니다. 가다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저는 발 인증샷도 찍었어요.
이렇게 친구분들끼리 원두막에 앉아 맛있는 간식도 드시며 쉬어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걷다 보니 이렇게 단풍이 더 예쁜 곳이 나왔어요. 다들 이곳에 멈춰 사진들을 찍으시느라 바쁘시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예쁘죠? 이곳은 국궁을 할 수 있는 석호정이라고 해요. 어르신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부지런히 걸어서 둘레길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되돌아서 왔던 길로 가요. 여기까지가 3.4km이고요. 되돌아서 도착하면 왕복 약 7km 정도 됩니다. 되돌아서 올라가다가 잠시 의자에 앉아 쉬었어요. 이곳에 사는 고양이를 만나 반가워 가까이 갔더니 고양이가 많이 놀랐나 봐요. 고양이한테 미안했습니다. 이제 남산 둘레길 7km를 걷고 맛있는 남산 왕 돈가스를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단풍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단풍이 지기 전에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